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엄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요. 저는 또 텃밭에 나와가지고 오늘도 꽃모종하고 풀 뽑고, 그리고 여기 있는 후쿠시아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활짝 핀 후쿠시아,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토플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활짝 핀 후쿠시아하고 토플, 그리고 제비꽃갈 아이들을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비가 온 뒤에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저렇게 장미도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후쿠시아를 아침에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올려놨다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는 저쪽에 그늘 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후쿠시아는 고수님들도 되게 힘들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후쿠시아예요. 저도 꽃 기른 지가 뭐 거의 한 15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 후쿠시아는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게 이 후쿠시아예요. 저처럼 또 주택에서 기르다 보면 더 기르기가 힘들어요. 아파트 같으면 또 온도가 일정한데 이 주택은 온도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꽃 기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집 후쿠시아 워터님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 워터님프고요. 여기는 이렇게 예쁜 아이 다크아이즈. 꽃볼이 좀 작고 이렇게 겹꽃이에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다크아이즈. 여기도 다크아이. 다크아이가 좀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렇게 꽃모리가 통통하죠. 꽃모리가 이 다크아이즈보다 큽니다. 이렇게 지금 따글따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꽃이 이쪽에 하나 있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꽃뿌리 좀 색이 틀리죠? 이 아이는 행달려 프린센스. 다크아이즈랑 비슷한데 이렇게 색이 약간 틀려요. 속치마가 조금 연하고 그리고 꽃뿌리 이렇게 펑펑합니다. 이 꽃봉오리 터지기 전에 이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후쿠시아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보니까 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외출 쪽이고, 여기 제가 핑크 용얼, 저는 요 아이도 그냥 야생아처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막 줘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또 이게 킨노즈 꽃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영상에 보여주는 메아바이솔이랑 여기 핑크 용얼, 그리고 여기 이제 뽀글이 다네요양은 꽃이 졌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다할리아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토플이 피었어요. 여러분, 제가 토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목도라지 배풍등이 제가 하도 비실비실 돼가지고 커팅을 싹 했는데 차라리 커팅을 잘했어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휴케라가 아니고 누가 이게 매화할떡이래요. 근데 매화할떡이랑 휴케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아이는 제 영상을 보시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휴케라가 아니고 매화할떡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휴케라나 매화할떡이나 꽃도 비슷하고 잎도 거의 비슷해요. 정확하게 차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흑공의 비름 아주 예쁜데 이 아이는 자플인데 제가 그냥 두었어요. 꽃이 피는 자플입니다. 그리고 카시스 클레마티스 이제 거의 다 지고 있어요. 여기는 아이비 제라늄인데 너무 잘 커요. 아이비 제라늄은 이렇게 땡볕에 내놓고 길러도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흑공의 비름이고 저기 제가 수레국화를 뽑아내고 이렇게 제비꽃갈 야생화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잎세이지가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 한잎세이지는 여러분 이 색감이 막 변하는 거 아시죠? 분꽃처럼 아주 다양하게 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깔도 있고 또 빨간색만 나오는 것도 있고 아주 재밌는 게 이 한잎세이지예요. 체리세이지랑 약간 틀려요. 이 아이는 꽃 색깔이 막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 초롱꽃 종류인데, 요 아이가 제가 다리아 9근을 살때이 블로거 이웃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아주 예쁩니다. 한입 세이즈랑 어울려갖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여기는 자주 초롱꽃이 활짝 폈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 연화바이솔도 그냥 뭐 따글따글 있어요. 연화바이솔. 요 아이도 제가 좀 떼야 되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가면은 토플이, 여러분 토플이 너무 이뻐요. 여기는 다할리아고 여기는 채송화랑 자풀이에요. 저렇게 여기 또 아직까지 수레국화가 남아 있고요. 요 아이 바로 토플. 토플이 요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제가 작년에 몇 포기 심어놓은 아이인데 토플이 월동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핑크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기는 약간 빨간색. 그리고 저 뒤에는 옆에 있지만 덩치는 큰데 아직까지 꽃은 덜 폈어요. 여러분 이 토플 심어보세요. 저도 작년에 몇 포기 심어놨는데 월동도 잘하고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저는 토플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잎도 이렇게 예쁘고 바람에 흔들리는 토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토플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베고니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쪽에도 제가 수레국화를 뽑아내고 스토케시아랑 또 다할리아를 심어놨어요. 여기 이제 개똥숲길인데 좀 다듬어야 돼요. 벌써 해가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또 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블럼마는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